인사죠. 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펠입니다. 잘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카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카포 어디에 쓰는 거죠, 찰스 형님? 기타 연주할 때 키를 바꾸는 그런 용도로 쓰죠. 원래는 너트가 이제 0프렛 개방현이지만 카포를 뭐 만약 2프렛에 뛰어놓으면 2프렛 위치를 이제 0프렛으로 치고 그 앞에 3프렛부터를 1프렛부터로 인식을 하고 치게 되면 음이 이제 반음 두 개, 그러니까 한음 올라간 채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너무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코드들을 잡아야 할 때 그걸 익숙한 코드로 바꾸고 싶을 때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나는 G키로 연주하는 게 되게 익숙한데 내가 쳐야 되는 음악은 A키다. 그러면 얘를 두 번째 카포에 끼고 G를 잡게 되면 A키의 음으로 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A키 음악인데 나는 이걸 한 키를 높여서 부르고 싶어. 한 B키 정도의 음으로 부르고 싶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2번 프렛에 꽂고 A를 잡게 되면 이제 B키로 연주할 수 있게 하는. 자, 카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는 직계형, 그리고 하나는 클립형 혹은 볼트형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이제 직계형과 그런 볼트형의 장점들을 혼합해서 만든 그런 카포들.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알 수 있나요? 생김새에 따라서 나눴죠. 집게형, 집게같이 생겼으니까 집게형. 아이고. 볼트가 달려있으니까 볼트형. 집게도 달리고 볼트도 달려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이번은 안 되겠네. 아니, 애초에 분류 같은 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저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어떻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다음에 이렇게 끼고 놓기만 하면 끝나는 꽂고 빼는 게 빠릅니다 이게. 이거의 원형이었던 카이저 카포에도 보면은 퀵 체인지 카포라고 써 있어요. 이제 단점으로는 이 스프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똑같은 힘으로 몰리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스프링 힘이 무지하게 세다 하면 줄을 엄청나게 누르게 돼서 딱 꽂는 순간 음이 많이 틀어져요 보통.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6번 줄 같은 경우에 뭐 두꺼운 줄들은 그냥 손으로만 약간 세게 눌러도 음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렸던 트라이액션 카포 같은 경우에 볼트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돌리면 힘 조절이 됩니다.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자 개발된 카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다이얼이 있습니다. 돌리면 이렇게 풀려서 열려요. 넓게 열리고 이 상태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조여지면서 잡히게 됩니다. 모든 줄이 프렛에 정확하게 닿을 정도까지만, 소리가 제대로 날 정도까지만 누를 수 있게 힘 조절이 가능해요. 대신에 넥 두께 맞는 데까지 열어야 되고 낀 다음에 또 이렇게 한참 돌려서 감아야 되고, 그나마 얘는 한 손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런 방식은 샤브. 이건 이제 제가 거의 10년 넘게 쓰고 있는 샤브카포인데, 샤브카포는 똑같이 힘 조절이 됩니다. 문제는 얘는 양손으로만 조작을 해야 되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어렵죠. 한번 껴봤다가 너무 세게 눌리네? 그럼 또 풀고 뺐다가 다시 끼고 너무 약하네? 그럼 또 조였다가 끼고 꼈다 뺐다 해야 돼요. 번거로워요. 그거에 이제 보완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G7에서 나온 퍼포먼스죠. 비싼 카포입니다. G7의 퍼포먼스 카포 2예요. 이거는 그냥 기어 방식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누르면 끝입니다. 원은 무지하게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딱 들면 아 쇠덩이네. 네, 카포도 카포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 기타 울림을 좀 잡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꽤 있었는지 퍼포먼스 2는 상당히 얇게 날렵하게 나왔죠. 날렵해져서 네.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꺼내온 것 중에 마지막 요거는 퍼포먼스 카포의 약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카포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름 자체도 울트라 라이트. 정말 가볍습니다. 이 나사로 힘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한 8년 정도 쓰고 있는 네시빌 카포인데, 그래서 되게 많이 까졌죠.
요거는 가격대가 지금 한 2만원 중후반대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런 카포, 요런 저가형 카포, 얘는 5천원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가형, 집게형이라도 저가형 카포와 비싼 애들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요 뒤에 있는 스프링의 수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몇 달 정도 열심히 쓰시다 보면 예전보다 힘이 없네. 상대적으로 이거의 원본이라고 말씀드렸던 카이저 카포 그런 애들은 훨씬 오래가는 편이고, 지금 저희 속구고는 요거는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긴 한데 이건 무려 8년이나 써서 네. 그래도 안 잡힐 정도의 힘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보이실까요? 거의 다른 건 없어요. 거의 달아 보이는 건 없고, 그런데 요런 좀 저가형 카포는 요런데 그 줄이 계속 닿는 부분은 움푹 패여 있어요. 얘는 이제 새거라 없는데 그런 데에서도 이제 내구성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죠. 아, 네. 용수철뿐만 아니라 네. 여기저기의 제품들의 하기가 디테일이 생명이니까 자신의 연주 스타일이나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셔블을 쓴다고 하셨죠? 차스 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핑거 스타일 위주의 연주를 많이 하고 곡 중간에 뭐 카포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셔브 카포 같이 안정성이 뛰어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저는 곡을 치다가 중간에 전조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바꿔야지 키를 올리다니 에? 코드를 바꿔야지 카포를 올리다니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피치가 그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게형 카포를 쓰는데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좀 약해져서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부터 그 힘이 강하고 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피치가 확 느껴질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여섯 줄 끼었을 때 여섯 줄이 고르게 변한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줄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줄마다 바뀌는 정도도 다 달라요. 아. 튜닝을 맞춘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카포를 끼고 나면 튜닝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나면 다른 악기랑 합주할 때는 음이 전혀 안 맞게 돼요. 그치. 그리고 또 줄마다 그 눌리는 세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줄은 버징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통기타 이야기에 이거 카포만 쓰면 기타가 버징이 생긴다. 기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그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카포예요. 카포가. 네, 카포. 근데 카포를 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살짝 휘어 있단 말이야. 이 직선이 아니고 살짝 휘어 있는 건 뭐야? 통기타는 지판이 직선이 아니에요. 통기타는 직선이 아니고 클래식 기타는 직선이에요. 근데 통기타에 익숙하신 분들이 클래식 기타를 보면 오히려 클래식 기타는 오목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카포들도 보시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미세하게 살짝 휘게 돼 있어요. 얘네 다 그렇고.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에 통기타용 써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클래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통기타용으로 누르면 가운데가 안 길이가 닿는다고 해도 가운데가 이렇게 안 잡히게 되고 통기타 이제 반대로 클래식 기타용을 통기타에 끼우면 양쪽 끝이 잘 안 잡혀요. 그렇구나. 그거를 잘 잡히게 한다고 미친 듯이 세게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치가 확 나가거나 정말 심하게 누를 때는 그 줄 자체가 정말 거의 휘기도 해요. 줄이 휘어요? 거기가 이렇게 똑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최근에 저희가 판매하기 시작한 그 탈리아 카포에 보면은 이게 기타마다도 사실 브랜드에 따라서 곡률이 미세하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타들은 거의 400mm, 마틴 같은 기타는 16인치니까 406mm, 미국의 다른 브랜드 거는 뭐 15인치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400mm 정도의 원 그거의 이 동그란 정도 이 밑에 이렇게 이 누를 수 있는 패드를 여러 장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곡률별로 여러 개가 다 준비돼 있어요. 14개인가 들어있어요. 네. 자기 기타 곡률에 맞게 자기 기타 제조사에게 알아보시고 바꿔서 낄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힘, 곡률 그리고 편리성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내구성. 내구성 중요하죠. 제가 셔블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웬만해선 고장 날 일이 없는 구조라서 네. 제일 좋아합니다.
결국 이 카포들은 취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사는 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퀵카포를 갖고 싶다 하면은 뭐 카이저나 네시빌 같은 안에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하면 이런 클립형 혹은 볼트형. 난 편하기도 편해야 되는데 음도 되게 민감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하이브리드형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죠. 난 한번 사고 나면 다시는 안 산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고르면 되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죠. 최소 10년은 지금 개런티하고 있으니까. 일단 난 두 손으로 써도 상관없다. 아, 네. 차세형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 정식 수입되기 전에 해외 직구로 구입했었죠. 그리고 몇 달 뒤에 국내에 정식 수입돼서 욕을 했다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카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번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말 없으시죠? 네. 두 분?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